제일 약발이 잘 맞을 때 때 열타는 뚝 떨어져요. 돈만 많으면 필드 레슨 받아도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필드 레슨 계절이 찾아왔잖아요. 몇 번 정도 나가고 있어요? 사실 예전에는 7일 중에 7일 다 나가도 거뜬했거든요. 오늘 부산 갔다가 내일 제주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왔다가 전라도 갔다 이래도 정말 아침에 눈 딱 뜨고 그냥 골프장 가면 너무 좋았어요. 그랬던 시절이 있구나. 근데 올해는 몸이 너무 힘들어. 지금 연예병 걸린 거 아니야? 아니. 아니 근데 사실 필드레슨에 대한 로망도 좀 있고 내가 필드레슨 받으면 진짜 잘 칠 것 같다.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몇 타 정도 치면 필드레슨 받는 게 효과적이에요? 그래서 이게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. 한 번에. 돈만 많으면 필드레슨 받으면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매일 필드. 사실 돈과 뭐 이런 거보다 기준을 좀 정하면 내가 드라이버가 너무 망가져서 필드레슨을 받아야 된다? 아니면 나는 드라이버는 괜찮은데 숏게임이 너무 망가져서 필드레슨을 받아야 된다? 어느 시점에 프로와 함께하는 필드레슨은 꼭 필요할까요? 일단 풀스윙을 할 수 있고 볼을 맞출 수 있는 것까지는 혼자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연습장에서 그것도 안 되는데 필드레슨은 너무 의미가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이 나가는 적 있어요? 있어요. 연습장에서 받는 것과 필드에서 받는 게 다르다더라. 나는 필드에서부터 시작하고 싶다. 근데 그런 분들은 연습장에서 기본적인 게 몸에 익혀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필드에 나와서 하는 것은 정말 돈이 너무 아까워. 차라리 저는 연습을 좀 더 하시고 나오라고 말씀드려요. 근데 그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나는 이래도 다음에 또 필드에서 배울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분인 것 같아. 그럼 뭐 배우시면 되죠. 마다하지 않습니다. 근데 그건 너무 좀 기초적인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요 정도 치는 사람이 필드레슨 갔을 때 진짜 말이 잘 먹혔다, 잘 통했다 하는 타수라든지 구력이라든지 약발이 떨어져. 제일 약발이 잘 받을 때는 90대. 90대 치는 분들 필드레슨 하면 열타는 뚝 떨어져요. 그럼 지금 너무 타겟이 아니 정말 아닌데? 정말 뚝 떨어지고 다 받으라 합니다 지금. 80대 치는 분들은 약간 고집 있어. 오히려 안 된다. 오히려 80대 후반에서 초반까지는 왔다 갔다 하고 70대 치는 분들은 한두 타 자기가 알고 싶은 거 한두 개만 알면 돼요. 너무 다 가르쳐주는 것도 싫어요. 좀 정리를 하면 풀스윙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100타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되고 좀 해보다가 80대 진입하고 싶은데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딱 필드레슨 한 번씩 받은 효과가 있구나. 그분들은 진짜 열타는 금방 떨어져. 가장 많이 봐주는 게 뭐예요? 에이밍 아니에요? 에이밍이랑 그 다음에 연습장에서 하는 거는 평지에서 치는 거지. 맞아. 필드 나가면 역다운도 심하고 다 라이가 다르잖아요. 거기서 치는 법을 잘 몰라요. 그것만 알면 소위 말해서 하물에 한 타씩은 줄거든요. 근데 사실 요즘에는 막 골프도 달달 외우고 가잖아요. 뭐 발끝 내리면 발끝 오리면 왼발 막 이런 것 다 외우고 가잖아요. 근데 그렇게 자기가 하려고 해도 막상 배우는 사람들 앞에서는 잘 못하죠. 맞아.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쓰면 머리가 하얘진대. 기억이 안 나는 거야. 치고 나서 아 맞다. 승마야 아이씨도 해? 진짜 아 승마씨도 해 아는데 아는데? 아는데 승마야 쳤구나 이러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요. 며칠 전 라운드를 나갔어요. 아마추어 분이에요. 세상에 나의 눈을 뻗을 4개를 하는 거예요. 난데? 여자분이다? 나다. 되게 어려운 골프장이었어. 양잔디야. 사람들은 볼을 못 띄워. 초초부터 뻗이 빵! 나도 푸인데 쌍버디로 시작해. 버디는 하긴 했어. 나도 해야 되나? 하긴 했어. 심지어 내가 하고 나니까 프로의 버디를 아무도 안 봐주고 하고 있어. 저도 버디. 약간 이랬는데 나름 필드 레슨 받으세요. 근데 더 기가 막힌 거. 넣을 때 이거 없어. 야 이거. 배웠어요. 막 제 어깨가 여기까지 솟았어. 제가 잘 칠 때보다 좋은 거 뭔지 알아요? 아 학생이 잘 치는데 막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전지선 최고 이렇게 또 약간 내가 한 거 없잖아. 레슨 하면서 말 더럽게 안 되는 사람은 없었어요? 엄청 많죠. 엄청 많죠. 진짜 나도 300 나가게 해줘. 300 나가다가 허리가 나가면 우리 나머지 좀 골프 못 쳐요. 나를 봐봐, 또 봐도 내 두 눈을 봐.